제가 질문을, 좋은 질문을 한 친구들에게 선물을 줄 건데요. 자, 여기서 좋은 질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생님 구독자 몇 명이에요? 선생님 몇 살이에요? 이런 거는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그건 개인정보를 털어가는 겁니다. 네, 그런 거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다 끝나고 오세요. 그럼 내가 이렇게 속닥속닥 해줄게요. 유튜브하고 메이커를 하면서 제일 좋을 때랑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제일 좋았을 때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군가가 인정해줄 때, 누군가가 진짜 여러분 진짜 정말 고마워요, 교환생 때문에 도움이 됐어요, 감사합니다라는 댓글이 달렸을 때가 진짜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제가 그 댓글 중에 최고 댓글이 뭐였냐면, 목포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 상태도라고 하는 섬에서 아이들 공부방에서 팅커캐드 영상을 저랑 제걸 보고 있다고 감사하다는 글이 달렸는데, 진짜 눈물 날 뻔했어요. 내가, 저는 거기 강의를 불러도 내가 갈까 말까 해요. 못 가요. 너무 멀어. 근데 거기서 이 인터넷이라는 게 힘이잖아요. 거기서 다은쌤,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가, 진짜, 아, 유튜브라고 하는 채널이 내가 못 가지만 많은 사람들과 연결해줬구나 해서 기분이 되게 좋았을 때고요. 반대로 기분이 제일 이제 나빴을 때는 거꾸로겠죠. 이제 저를 무시할 때. 특히 제가 한번 대판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싸웠을 때가 뭐였냐면, 너 뒤에서 이거 다 설명해주고 도와주는 남자 있지? 너는 말만 떠드는 거지? 라고 댓글이 달렸어요. 진짜 그때는 속상해서 울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저를 메이커 그 유튜브를 계속 보신 분들이 저 대신 막 공격을 하셔가지고, 근데 그 영상은 너무 이제 댓글이 지저분해져서 제가 내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영상만 가지고 제가 뭐 잘못하거나 설명이 부족하다 생각하면 정말 물어뜯듯이 해요. 그러면, 아니, 나도 사람이고 완벽하지 못하고 새로운 기계가 왔으면 나도 새로운 건데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공격을 하면서 그냥 저도 상처를 받으면 내가 이러려고 유튜브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긴 했죠.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댓글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속상할 때도 물론 있으셨고, 예, 박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아, 지금 원래 선입견을 깨고 고정관념 깨고 3D를 어떻게 네. 예 맞아요. 원래 3D 하면은 여기 계신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뭐 더티, 예, 데인저러스, 디피컬트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저도 물론 이 3D라고 하는 걸 계속 하면 할수록 저는 이 3D의 매력에 빠졌거든요. 근데 이 3D의 매력을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까 하면서 D자로 시작하는 약간 긍정적인 단어들을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마음에 드는 단어가 데일리 디자인 드리밍이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메이커는, 과학인지 예술인지. 근데 되게 좋은 질문이다. 네, 과학입니까? 예술입니까? 질문. 지금의 세계에서 예전에는 우리가 교육이라는 걸 하는 거에 효율성을 위해서 과학, 수학, 국어, 문과, 이과로 나눠놨지만 이제 점점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더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게뭐 틀린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이건 과학일까, 기술일까, 예술일까, 미술일까 고민을 하는 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 경계를 이어주는 게전 메이커라고 생각을 해요. 과학과 예술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게 메이커죠. 그러니까 저는 3D 프린터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저만의 이런 예술을 하고 있잖아요. 소리도 나거든요. 그래서 이 예술과 과학 사이를 브릿지 연결해 주는 게 메이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화와 예술과 과학이 연결고리였다. 어린 친구, 예, 질문 받고 뒤로 갈게요. 네. 좋은 유튜브를 보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싫어하는 유튜브를 보면은 기분이 좀안 좋아질 것 같아요. 발표 좋은 유튜브를 보면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싫은 일만 기분이 싫어진대요. 야, 네. 그렇다면 기분 좋은 영상을 계속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